제가 설명드릴게요. 아래턱을 살짝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 예, 평상시에도 잇몸 만지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. 이런 식으로 잇몸을 꾹꾹 마사지하듯이 예. 이때는 손 여기 뒤통수 머리 뒤쪽에 이런 식으로 잡아놓은 상태에서요. 고정이 돼야 돼요. 강아지가 몸부림칠 때 보호자님이 손에서 풀려지게 되면은 나중에 입질해요. 네, 이렇게 딱 잡고 이거를 하루에도 한 1분씩 한 3번 정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네, 해보세요 계속. 네. 그러면 사람 손이 자기 잇몸 이빨에 들어오더라도 입질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. 이게 적응을 시켜야 돼요. 이때 잘하면은 또 먹을 거를 주셔도 옳지. 상관없어요. 네. 옳지. 잘하면은 옳지.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요. 네. 자, 이제 잇몸에 손 넣어서 해볼까요? 네. 네. 이렇게 한 다음에, 손을 깊숙이 넣어서, 네. 슥슥 닦아준다라는 옳지. 느낌으로, 네. 이렇게 옳지. 골무 형식으로, 된 치약, 이 치약에 그렇지. 또 묻혀 있어요. 아니면 여기다가 안 묻혀 있는 거는 이제 그렇지. 치약 묻히시면 되고요. 네. 이렇게 해서 여기 그렇지. 입 안쪽까지 꼼꼼하게 닦여 주셔야 돼요. 옳지. 근데 그렇지. 진짜 사나운 강아지였으면 이 상황에서 물겠죠. 그렇지. 근데 공격성이 있는 애가 아니라 그냥 싫으니까 그거를 조금 싫은 걸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적극적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. 자, 이것도 이건 너무 큰 걸로 하지 마시고. 작은 부위부터 해서 자, 입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들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손을 낄 수 있으면 손 저런 식으로 끼세요. 앞니빨 쪽에 네. 네.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 이제 쑥 깊숙이 넣고 그렇지. 자기가 그냥 씹으면서도 사실상 양치질이 되거든요. 이런 치석 관리를 계속 해주셔야 돼요. 안 그러면은 뭐 1년에 한 번씩 스케일링 해야 되는데 옳지. 스케일링 하는 거는 마취해야 돼서 별로 좋지는 않고요. 네. 그러면은 왜 무슨 네? 치석 제거제라고 막 이렇게 파는 무슨 개껌 같이 생긴 뭐 칫솔모양 생긴 것들이 네네. 그러잖아요. 네. 그런 거 주는 게 도움은 되죠. 예.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 칫솔질은 보호자님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. 된다는 거. 옳지. 이런 식으로 꼼꼼하게. 그러니까 일단 얘가 우리가 얘 자기 입 근처 이렇게 손 대고 네. 이런 게 얘도 네네. 이제 괜찮아서야지 네. 가능한 거는 그쵸. 네. 네. 양치질을 할 수 있어야 돼요. 우리 보호자님들이.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손 넣고 옳지. 그럼 이제 좀 씹을 수 있게요. 못해도 한 3일에 한 번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. 네, 됐어요. 그때 잘하고 나면은 또 칭찬해주고, 네.